자, 안녕하십니까. 신선한 참치의 기타 비린내. 오늘은 기타 냄새는 못 맡으실 거고요. 대신 헐리우드 거리의 냄새를 좀 맡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헐리우드 거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 왔는데, 일단은 기운은 되게 좋아요. 날씨는 참 좋고, 저녁 시간 지금이야 오후 한 4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고요. 네. 날씨는 굉장히 쾌청하고 습도도 딱 좋고 기타 관리하기엔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습도도 한 55%, 50% 굉장히 쾌적하고 뭐 온도도 지금 제가 느끼기엔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낮에는 한 20도 살짝 예, 그 정도 선이어서 굉장히 다니기에 좀 편하고 좀 좋아요. 예. 네, 지금 저는 반팔을 입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좀 번화한 데를 저희가 좀 잠깐 지나와서 여기서 찍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사실 좀 보실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보시면 커피빈 보이시네요. 커피빈이 보이고 또 개비 더글라스 스토리라고 해서 영화가 이제 할 건가 봐요. 위에 지금 포스터가 있고요. 여기 좀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차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길을 또 건너 볼게요. 자, 저 위쪽으로 보이시나요? 저 위쪽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베버리 힐즈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아니겠죠? 네, 여기가 지금 네, 여기 많은 뭐 인형 뒤집어 쓰신 분도 계시고 뭐 사진 찍으려는 분도 I'm sorry. 네. 자, 트랜스포머 3D 영화도 찍고 있고요. 찍고 있고가 아니라 상영하고 있고요. 3D라 그런지 여긴 끝물이 한참 지났는데도 네, 그런데도 상영을 하네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여기 코스프레 하신 분들도 계신. 이쁘다. 예, 네, 이쁘네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밑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 여기 브루스 리가 있군요.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름이 있어 있어요. 짠, 오케이. 네, 브루스 리도 있고 여기 어딘가 이 병원이 있을 텐데 네, 그거 찾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옆에는 뭐 헐리우드 기념품 파는 곳이네요. 기념품 파는 곳이고 여기 네, 그 스파이더맨도 있고. 네, 굉장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혹시 아시는 분들은 티어터인데 무슨 영화관인데 차이니즈 티어터네. TCL 차이니즈 티어터.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뭐 여기서 뭐 상영하는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이 1월 24일부터 여기서 상영할 거라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자. 네, 여러 유명한 사람들, 그 영화 배우들의 프린터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발자국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이시고 앞에 차이니즈 시어터인데 코리안 시어터 이런 건 없나요? 아, 참. 이런 거 보면 좀 속상합니다. 이쁩니다. 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요. 저보다 훨씬 커요, 키가. 이런. 자, 슈퍼맨, 어설픈 슈퍼맨도 있고요. 자, 우리 같이 왔던 친구가 어디 갔죠? 우리, 네, 그 친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저는 저대로 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참 이 헐리우드의 가장 핵심부 중심부에
아, 이런 중국인 건물이 있는 게 참 부럽네요. 부럽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차이나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강인하게 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걸그룹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K-POP을 알리고 있고 보이그룹들이 열심히 K-POP을 알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좀 많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미국 분들이 저를 보시면 차이니즈냐고 물어봐요. 예.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아무튼 뭐 외모에 있어서 잘 구분을 못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은 게 또 중국인들이고 세계 속에서 또 많이들 또 이렇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은 저는 지금 계속 이동 중이고요. 네. 플립플랍 슈즈도 있고요. 네. 팁 안 주면 죽여버린다네요. 무섭네요. 자라 매장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하드락 카페라고 하던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 옆에 보니까 돌비 시어터가 있어요. 돌비 시어터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뭐야? 여긴 뭐죠? 여기도 영화관인가요? E.L. 캐피탄 띠어터. 예. 네. 네,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입니다. 네. 진짜 노래를 불러요. 예. 네. 노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예. 네. 자. 여기가 돌비 시어터 영화관인데요. 어우. 배트맨이랑 그 배트맨에 나왔던 그 사람 있죠? 악당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 시리즈는 다크나이트보다는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악당이 좀 어설펐죠? 카리스마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은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기타 센터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